바람도 정말 많네요. 진짜 그러네요. 우리 해돋이에 소원 빌어요. 응? 아 근데 오빠 저 내년이면 서른이잖아요. 조금 우울해요. 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. 네? 마음을 얼마나 젊게 먹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. 아 그래요? 그럼요. 아, 나도 내년엔 서른인데 마음은 어리다. 나 너무 귀엽죠. 내년엔 서른인데 너무너무 귀엽죠. 네, 상수 씨 진짜 얼마나 귀엽고 깜찍한지요. 그냥 콧대물로 죽여버리고 싶어요. 아 오빠. 아 진짜 안 먹히는구나. 아, 아, 오빠 그래도 오늘 아, 왜 이래요? 해치지 않아. 아우 진짜. 저 경미 씨 해 뜨려면 아직 시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네. 제가 좀 특별한 거 준비했는데. 어머 진짜요? 네. 경미 씨 저 경미 씨의 핸드폰 좀 줘보세요. 저요? 경미 씨의 일상이 가득 담겨 있는 경미 씨의 핸드폰. 네? 그리고 저의 일상이 가득 담겨 있는 제 핸드폰. 예, 예.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담으면 말이죠. 슛! 야, 은상순, 넌 이런 거 남자들한테 받아본 거 없지? 부럽지? 야, 그만하자. 너 오는 길에 그 정동진 오징어 말린 거 봤니? 팽팽하게 말린 거? 봤지? 너 그걸로 귀싸대기 한번 맞아볼까? 어? 너, 이거 다리에 감긴다, 너 이렇게. 어? 죽어, 너 진짜 이렇게. 죽어, 너. 왜 이래? 엄마 가요, 진짜. 진짜, 아유. 어, 누가 핸드폰을 잊어버렸구나. 예, 여보세요? 아, 네, 저 핸드폰 주신 사람입니다. 네. 아우, 예, 아우, 무슨 밥을 사주신다 그러세요? 아우, 데이트, 아, 뭔 소리야. 아, 예,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네, 찾으러 오세요. 아우, 또 핸드폰 때문에 또 이런 인연이 될래나? 너무 목소리 멋있다, 남자가. 아니, 근데 바닷가라. 개지렁이가 다 튀어 올라왔네. 무지하게 꿈틀거린다 이거. 이런 거 밟아 죽여야 돼. 이거 사람들 놀랜단 말이야. 아, 뭐야 이거. 아, 어머 뭐야 이거.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 진짜 아, 죄송해요.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? 이 남자. 저기 혹시 여기서 핸드폰 못 보셨어요? 못 봤는데요. 못 아, 봤어 못 봤어. 근데 네. 핸드폰 잃어버려도 괜찮을 것 같네요. 더 좋은 걸 얻을 것 같아서. 아 그냥 줄걸 이걸. 이걸 어쩌나. 저기 제가 지금 소원 빌러 왔는데 내년, 예, 내년에 이쪽 분 잘 되시라고 제가 기원할게요. 그냥 기원 가서 영감님들하고 바둑이나 둬요. 어? 금방 친해지겠는데 얼굴이. 아 왜 그러세요. 어? 제가 기도하면 성취 된다니까요. 지금 몸이 성취가 않아. 어? 그냥 병원 가든가 기원을 가든가 가요 좀. 왜 이래. 저기요. 제 스타일이 싫으세요? 왜요? 난 전혀 모르겠는데 지금. 남들은 다 알아요 왜 싫은지. 내 이상형은 따로 있다고요. 당신 같은 스타일이 아니야 진짜. 이런 사람, 자기를 열중하는 이런 남자, 이게 내 이상형이에요. 아, 제가 오늘 사실 새해 소망을 이루려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또 제 이상형을 만나네. 네. 어머. 어머. 아니 웬 카메라 뒤에 홍어 삭힌 게 있어. 아우. 아우. 아우, 죄송해요. 그냥 밥이나 한 그릇 같이 사주세요. 아, 됐습니다. 예? 저 정도 남자라면 제가 이겨낼 수가 없겠네요. 수고하십니다. 나도 이겨내기 힘들어! 저기, 모델이 너무 괜찮아서 그런데 사진 한번 찍어드릴까요? 아, 근데 뭐 그냥 놀러 왔는데 그럼 사진이나 찍고 가야겠다. 네. 예, 찍어주세요. 아, 잘 나왔네요. 잘 나왔어요? 네. 아, 한 장에 5,000원이에요. 뭐야! 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? 사진 작가라는 사람이? 무슨 소리세요? 제가 작가 옆에 등록돼 있는 그런 사진 작가예요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아, 전화 왔네. 후배 작가한테. 알죠? 중만이, 어? 아, 여보세요? 어, 중만아. 뭐? 디카에 필름이 안 들어간다고? 너 바보같이 왜 이래? 뚜껑을 따! 그래서 밀어 넣어, 분명히! 24방짜리 안 들어가. 36방짜리 넣어야지. 그래, 여기 좋은 모델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, 어? 아니, 아... 그 유명한 사진작가, 김중만 선생님 맞죠? 아니요, 대나무 죽자를 쓴 중만이라고. 아니, 이 사람 정말 짜증나게 하네. 그래요. 근데 내가 보니까 사진작가가 아닌 것 같아. 어서 본 기억이 나는데. 혹시 직업군인 아니에요? 저 방이 나왔어요, 방이. 중사였던 것 같아, 나는. 제가 무슨 중사예요. 개구리 중사 테러로.
캐로캐로 한번 해봐. 캐로캐로. 맞아, 맞아. 어머, 해뜬다, 해뜬다. 올해도 제가 밀린 빚 다 갚고 도망간다는 얘기 좀 해주시고요. 2008년에 멋진 남자 만나서 행복한 한 해 될 수 있으면 좋... 아, 근데 햇빛이 왜 이렇게 점점 빛나니? 디카이 필름 넣었어요. 아, 그래? 근데 이게 전원이 안 들어오네. 야, 이거 물에 담그면 돼. 아, 진짜 맛있네. 아니, 이게 아니라 이상. 당신 때문에 해 뜨는 타이밍. 제가 지금 뜨네. 타이밍 놓쳤잖아. 이거 어떡할 거야, 이거? 아야야야야야. 아야. 오랜만에 하니까 반응이 없네, 이거. 굉장히 민망한데, 참. 형. 어. 근데 이게 또 그 모델이요? 어, 모델. 와, 진짜 괜찮다. 어, 선글라스. 그래, 나도 그래, 그래, 와. 저기요. 저랑 사진 잡아볼래요? 아, 무슨 회나 먹죠? 회가 어딨다고요? 문어회 있잖아, 여기.